추억의 열풍을 일으킨 영화 써니가 스타킹에서 시작됩니다. 꽃갱이, 야 가방 좀 들고 있어. 야, 야, 얘 좀 갖고 있어. 이거 나 좀 씹으면 안 돼? 이따 씹을 거야. 들고 있어. 알았어. 야, 어제 들어보니까 급대가리 없이 너희들이 이특 오빠를 만났다고 하더라. 엄마야. 이특 오빠가 네 거냐? 그것을 줄 알았냐? 야 칠공주 안문숙이 네가 무슨 세렝게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야 너는 여잔데 남성 호르몬이 너무도 많아. 이거는 잘못된 것이요. 저 가시네는 언제 떨고 있냐 그래서. 뭐야 이 가시네는. 야 당 떨어졌니? 얘들아 너네 빙이라고 들어봤니? 어째 두 명이 빠졌다. 누구? 미영이하고 미미가 빠졌지. 기다려봐 불러볼게. 그래 그래. 얘들아! 야 반장 창이 왜 연락이 없는 거야? 이거 보면 연락해. 얘 우리 학교 얼짱 봉숙이 아직도 그렇게 이뻐? 친구야 나야 나야 나를 기억해봐. 너와 나 동창인 걸 떠올려봐봐. 창이야 어디 있니? 봉수가 보고 싶어. 우리는 동창 미미야. 야! 아마 아마 번호 붙여봐봐.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. 예쁘다, 예쁘다. 예쁘다. 이야, 진짜. 벚꽃 의상하며 노래하며 1980년대로 그야말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습니다. 저희는 진명이었고 64회 동기 동창이고요. 우리 친구 이름은 김미자. 저는 윤미영. 그래서 동창 미미입니다. 저희 나이는 56세. 56세고요. 아, 이 친구하고 저희들이 아, 몇 년 전에 졸업 30주년으로 전부 모였었어요. 그런데 정말 30주년 만에 여고 동창 만나면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때 못 찾은 친구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스타킹해서 동창회를 열게 되었답니다. 우리 친구들 저기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 찾아야겠지? 저 얼마 전에 계승이라는 친구가 암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 사라지기 전에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특히 보고 싶었던 반장 창이 또 예뻤던 봉숙이 너무 보고 싶거든요. 얘들아 그렇지? 진명! 야 미자야 넌 그래가지고 동창 찾겠냐? 그렇게 여리가 없어가지고 어? 곡갱이 땅이나 파 가서 어미 졌어. 우리야 졌어. 내가 시어머니 30년 모셔서 동창이 한 번도 못 갔거든? 그래갖고 작년에 가가지고 야를 만나서 우리가 어르신 노래봉사 1년 어른들은 우리를 보면 소녀시대인 줄 알아. 미안한 미자야, 저 진명여고가 어딘데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. 내가 고향이 잠깐 바꿔버렸다. 니네들은 만나니까 고향이 바꿔져. 나도 고향이 경상도예요. 아 그래요? 아니 화이팅이야. 화이팅이야. 야, 여기는 누구들이 끼는 무리 아니야?